2라운드 출발합니다. 저 윙윈들은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 회전을 가져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유창기 받고 있는 양선수인데요. 입장 차이 때는 또 페널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머리까지. 안면 공격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네. 왼발이야 왼발이야 왼발이야. 교체! 청 교체! 청 교체! 광주대학교에서 먼저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저 흔들어줘야죠. 급할수록 흔들다가 거리를 붙여놓고 붙은 상황에서 연타. 어디 차지하는데요. 홈 교체! 파워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용인대학교 이상열 선수 머리 공격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저 참호장에 나가면 라운드 패가 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교체! 아, 내려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주대학교 시작하자마자 아, 노리고 있었어요. 용인대학교 이상열 선수 시작하자마자 앞발로. 저 지금 지도석에서 가장 지금 여유있게 하라, 시간이 많다, 그만큼 지금 너무 격렬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럴수록 힘을 빼고, 힘을 뺀다는 건 파워와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귀찮이 페널티에서 귀찮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대학교 속격으로 붙여야 돼요. 지금 용인대가 지금 뒤로 빠지기 때문에 광주대학교가 몰아쳐서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페널티를 이용하면서 일단 경기를 뒤집긴 했습니다. 뒤집은 상황에서 자꾸 디펜스를 가기 때문에 광주대학교의 연속적인 연타 공격이 먹혀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김도진 선수가 들어왔어요. 아, 지금 찬스인데요. 발을 차고 내릴 때가 찬스. 돌려차기 득점. 20초 남아 있습니다. 20초. 오, 걸고 뒤돌려차기를 그렇죠. 했는데 시도만큼 좋았습니다. 점은 안 들어갔지만. 페널티. 아, 예,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광주대학교는 네. 지금 무조건 봐야 돼요. 네. 지금 페널티를 계속 받고 있어요. 돌려차기. 1초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2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2라운드는 용인대학교가 가져가면서 라운드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